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력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벽두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북 경제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 인사회는 경제인들뿐 아니라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보내고 올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청주 상인은 경제활력 재고와 1등 경제 충북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기업인들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투자로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서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온기가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2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 예타 사업 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지난해 눈부신 성과를 상기시켰습니다. 올해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우리 충북에서 재현하겠습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지만 신년 인사회 분위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경제가 근본이라는 경자대본을 마음에 새긴 채 1등 경제 충북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